안녕하세요, 렌지입니다. 6830 스포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르데냐를 이탈리아 만드는 것도 끝냈고요. 어떤 국가로 게임을 진행할 거냐? 또 조선으로 할 거예요. 조선으로 할 건데, 조선으로 평화 유지하면서 국가 개발하는 컨셉으로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 했는데, 조선으로 할 겁니다. 근데, 평화 유지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평화 유지를 하되 상대방이 우리 조선을 건드릴 경우 전쟁에 싸워가지고 땅을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 할 거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양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조선이 평화롭게 간다 해도 예를 들어 명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뭐 만주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때린다. 그러면 그 새끼들 때려 죽여야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꺼져 있을 거예요.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 조선은 평화를 유지할 것. 단, 상대방이,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그 새끼를 잡아 죽이겠습니다. 어쨌든, 집현전 설립 가도록 하죠. 일단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 받도록 하고, 우리 킹과 세종님께서, 일단 우리 조선은 뭘 하냐? 인접국들이랑 관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군대는 유지하도록 하죠. 군대는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화 모드로 갈 거니까 이념을 그 탐험 오랜만에 한번 탐험 찍어 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찍어 본다. 강계는 요새 내려놓고 한성이랑 경주는 요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요새 놔두고. 왜냐, 우리가 아무리 평화 모드로 간다 해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변국들을 신뢰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라이벌을 걸어줘. 명이 몽양 때리러 갔네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오래된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충성심으로 확인하고 좀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리는 이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 22에다가 행정 기술이 오 개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료들 그리고 할 짓도 없으니까 좋아. 맞다, 전쟁 못 거지 우리. 야, 이씨, 뭐냐, 이거 전쟁 못 건다. 아, 난감한데, 이거. 일단 시간 좀 보내면서 이제 주변국들과 힐더월드,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조선은 힘써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됐고요, 명나라가 달라는 거다 주어 있다. 마음만 갔으면 지금 명나라 때렸어가지고 명나라 지금 뭐였더라? 베이징까지 딱 먹었어야 됐는데, 아, 평화롭게 갑시다. 힐더월드, to make this better place. So you and for me, I mean, and I people dying and living and you and for me. 아, 노래 기억 안 난다. 독점 승인. Heal the world to make this better place. So you and for me, I mean, our human place and our people dying. 야, 진짜 졸라 평화롭다, 야. 원래 지금쯤에서 여주 때리고, 여진족들 때리고, 명나라 때리고, 일본 때리고, 벌써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 뭐 전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실수로 쳤네요. 야, 전쟁을 안 해도 되니까, 야, 평화롭구만. 아이, 귀족, 이 개새끼, 아, 미친. 근데 지금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외부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모르겠지, 뭐야, 이거. 아, 몽양. 야, 내부에 있는 적보다 외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 야. 아니,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데, 평화모드로 가니까? 장난 아니에요. 오우치 분리주의자 뻔뻔스럽게 제주를 자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은 명백히 거짓말이지만, 뒤지려고 이 새끼가. 전쟁 걸어봐, 이 새끼야. 외국 새끼들아. 나 겟리손 뽑아가지고, 씨. 열도 먹는다, 이 새끼들아, 씨.
들어와봐 이놈아 한번 땅 제대로 털려보고 싶으면 행정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신이 좀 부족하네. 후계자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선 민족의 통합했으니까 아 여지 먹어야 되는데 씨 여지는 못 먹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일단 뭐 내정 집중한 다음에 개발 투자한 다음에 여기 영변 강계 경성 육지나 요새 쫙 박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쫙 박고 명나 조공국 탈퇴한 다음에 명나라가 나한테 선빵을 때리도록 제가 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사원을 짓는 게 아니라 잠깐만 사원 어디다 짓고 있어? 사원을 다 돌려줬지? 쫄았잖아. 어쨌든 무역을 지어야지 경주에다가. 니폰이 지금 여기 경주가 니폰의 무역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폰에서 한 3투가 정도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고요. 류큐 그래요. 류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쪽 민족이 아니라 류큐 왕국이 따로 있었는데 규슈 문화권이네? 류큐는 류큐 문화여야 되지 않나? 왜 규슈 문화권이지? 류큐랑 규슈랑 문화 다르잖아 완전히. 류큐는 애초에 류큐 왕국이 있었던 국가인데 류큐 문화가 따로 있어야지 규슈 문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실론에다 실론에다가 뭐 난리 났구만. 아 이거 군대 이거 증강시켜 이거 확 늘려버려 이거 씨. 아무리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정전쟁하고 있고 명나라 모험가들 아 중꺼 형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얼마야? 4.62 투카 이 투카에다가 얘가 현재 지금 유지비가 1.6 투카 정도 적자 나오겠다.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어허 이거 겔리를 바쿠 좀 더 뽑아야 되나? 적자 너무 나겠는데? 군대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평화로 간다 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 불만 이 개새끼가 지금 뒤지려고 씨 덤벼 이놈아. 위신 좀 올려가지고 후계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고 또 세종대왕님께서는 육류를 삼가하시고 좀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 진짜 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후계자. 명나라 오이라 때리고 가네요. 명나라가 땅을 먹었나? 땅 먹었네? 아 명나라 땅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곤란하거든요. 명나가 너무 땅 욕심 부리면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오이라트 조공국화만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제발 조공국화만 시키지 땅은 먹지 말아다오. 에이구 저 어리석은 자들 나처럼 평화를 유지해야지 이놈들아. 중립국으로 있어 그냥 이놈들아. 일본이 삼투가 벌리네요. 사회 유동성 아 개같듯이 어우 샥 수입 박살났다. 아 MMORPG 기조 아하 99.9 아하 젠장하시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자빠졌냐. 평화롭게 살 것이지. 아 위신 아 후계자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위신 깎기에는 지금 빨리 테크 올려놔가지고 뭐였더라 탐험 찍어가지고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명나라 독립해라.
이 좋아요. 야 명나라 난리 났구만. 아, 이 산둥인. 아, 만주에도 독립하러 할 생각이 없네. 힘내! 이랑 달리 독립하자! 뭐야? 명나라 땅 먹었나? 카라데 먹었네. 갑자기 확 이름이 좀 커졌다 했어. 카라데 드셨네요. 오우, 근데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명나라가 왜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지? 힘내!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약해, 방군? 아, 왜 이렇게 약해? 야, 졸라 약하네? 야, 실망인데? 오. 원주민 정책. 왜 정책 바꾸라고 왜 안 떠 이거 씨. 아, 깜짝이야 씨. 억압이 좋긴 해요. 확실히 확장속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억압이. 억압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전쟁 거의 다 딱히 없으니까. 갑시다. 조선의 타이완 식민지 만들었습니다. 뭐 타이완에서 훈련이나 시키자고. 뭐. 지금 군사력 너무 군사랑 지금 행정 너무 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개발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프리즈 좋아요. 식민지 개척 열심히 해라 이놈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식민지 개척하는 돈은 지금 우리 조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푼도 허수로 쓰면 안 돼. 알았지? 폴리네시아 대만은 폴리네시아라고 치네? 지금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 가지고 지금 식민지 돌리고 있는데 지금 잘하자 얘들아. 0.782가 적자 괜찮아요. 지금 주변 국가도 한번 관계도 볼까요? 크으, 야, 아주 세계 지금 동아시아에서 아주 사랑받고 있는 킹과 조선이네요. 비록 여진족 새끼들은 절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진족들 뭐 만주만 되지 않은 이상 이놈들은 저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뭐 저놈들이 뭐 만주만 들어가지고 뭐 무슨 뭐 누르하치형 완성한 다음에 뭐 무슨 원나라가 아니지. 원나라인가? 아, 원나라구나. 원나라 만들지 않는 이상 저한테 절대 위협이 될 놈들은 아니에요. 저놈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땅 좀 줘야 되는데 땅을 줄만한 데가 딱히 많진 않네요. 신세계 선교. 일단 뭐 아직까지는 평화로워요. 좀 돈만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뭐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딱히 하기가 그래요. 식민지 개척하는 것도 지금 재정이 빠듯한데 어떤 뭐 사업을 벌이기에는 저희가 좀 힘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쑥쑥 큰다 조선. 와우! 아 깜짝이야. 신학자 돌아가셔가지고 돈 갑자기 돈이 갑자기 확 는 거구나. 순간 놀랐잖아. 인플레이션 조언가 딱히 쓸 필요는 없는데 인플레이션 왜 올라갔지 이거? 켈랑 323. 어차피 우리 전쟁도 안 하니까 뭐 나온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가축 쓰레기, 생선 쓰레기, 양모 쓰레기, 해군복부 쓰레기, 곡물 소금 나와야 된다. 야 소금 아직까지는 소금 빼고는 다 쓰레기예요. 뭐 나중 가다 보면 1700원 되면 해군복품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가축 가격 나중 가다 보면 2.5%가 되고 생선 가격도 그 뭐였더라 1000
500년도 뭐였더라? 개신교 뜨면 이투카 되고 양모 가격도 원래 이투카시고 해군복품 가격이 이투카신데 1700년도 되면 해군복품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3투카시 되고 곡물 가격은 2.5투카시 나중 가다 보면 2투카스로 바뀌고 소금 같은 경우에 3투카스로 하기 때문에 소금 나오면 좋겠네요. 소이트가 최고요. 소이트 앤 페퍼맨 어쨌든 델리 관계도 필요. 땅 좀 줄까? 따샤 3.11투카 켈랑. 야 원주민들 잡는데 우리 조선의 군대가 49명이나 죽었어. 아 나 참 제발 소금 소 아이 젠장아 해군복품 2투카짜리 개쓰레기짜리. 아이 새끼가 우리 돈 털어가네. 외국 새끼들아 꿀리시 전쟁 걸어봐 이 새끼야. 아이씨 부패도 어차피 테크 트리가 높기 때문에 테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패도 돈을 투자 안 해도 알아서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행정이나 군사 개발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외교 투자하면 안 되는데 씨. 아 실수로 외교 투자했다. 격리시켜버려 씨. 니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선의 우리 조선의 지금 우리 킹과 세종으로 인해 조선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후자 어이죠 빨리 뒤져라. 어 갈아엎었다. 어 오 500명이나 죽었어. 야 저 개새끼가 진짜 죽여버릴까 보다. 씨 갈아버려 이거? 14 군사력 아깝다. 야 좀 군대로 갈아 없애고 싶긴 한데 군사력이 좀 아깝네요. 아 이거 씨 외교 실수로 잘못 썼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필리핀도 저를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조선의 그 자비로운 그것 때문에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요. 다이비엣 무항판 분리주의자 참파 분리주의자 다이비엣 좀 확장 좀 했나보나 봐볼까요? 내가 확장을 못하니까 애들 확장한 거나 보고 있네. 지금 확장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명나라 오이라트 상대로 땅 좀 먹었나? 103이나 먹었네? 아니 잠깐만 103? 103이 나올 수가 있나? 오 잠깐만요 명나라가 왜 오히려 103이나 나오지? 103까지 나올 리가 없는데 오스만 명나라랑 켈랑 좋습니다. 우리 조선의 지금 국민 지금 와 개발이 지금 열심히 지금 뭐 신도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크 지금 아주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비록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북쪽 우리 여기 북쪽에 있는 뭐 무슨 함경도 그런 데는 좀 개발도가 낮긴 하지만 지금 조선의 남부쪽 경주 상주 전주 청주, 원주, 야 개발도 많이 올라갔다 여기. 특히 우리의 수도이자 한성이 개발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건물 올릴만한 게 딱히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또는 조세 건물 하나 올립시다. 준아, 준아. 준아! 그의 나이 몇 살이었죠? 60이었나? 준아! 뭐야 이거 한번 봐볼까? 성계 통치는 오로지 그의 개자식 뭐야 이거 대식가 하 준아! 아직 젊으신 나이래. 벌써 가시오면 안 되옵니다, 준아. 아이고, 준아. 이 새끼.
그러니까 육식을 삼가하시고 채소를 드셔야 하셨지 아니옵니까 주나. 뭐야 잠깐만 꺼봐 뭐야 이거 강대한 제국의 보호는 외적으로 대한 군사적인 보호가 될 뿐이 아니라 우리 왕국의 정치 집단들을 다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명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왕의 명향제로 인해 정당한 식품등을 늘어나고 이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좋습니다. 안정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아이씨 미친 새끼야. 잠깐만요. 안 돼요. 꺼져 이 새끼야. 씨. 지금 800까지 간신히 올려놨는데 어우 골로 갈 뻔했네. 신세 개척권리 받고요. 66년에 빠지죠? 66년, 76년, 76년. 일단 바라도, 일단 싹 다 바라뒀고 50씩 올라갑니다. 성재 나중에 땅 뺏으면 되지 뭐. 제주도 빼. 세수를 높여라. 나이스. 15투카씩 벌어요 이제. 청주. 청주가 수원보다 개발도가 높아? 수원이 더. 어우, 시장. 청주가 수원보다 개발도가 낮은데 왜. 여기가 조세가 더 높냐? 제가 수원 살거든요. 네, 제가 수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다 개발도 투자 좀 할까?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지역 간에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외교를 테크를 찍을까 아니면 한성. 아 진짜 우리 킹과 세종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겠다. 자유로운 사상가. 139명이나 죽었네요. 일본 3.912카 수입이 높아. 나쁘지 않아. 우리가 뭐 치쿠젠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먹고 살면 합니다. 이거 가지고 대출 좀 갚고. 대출 102카짜리 하나 있네. 켈랑 빨리 식민지화한 다음에 리치 오브 차이나? 아직까지 중국이랑 뭐 전쟁할 생각은 없어요. 저 전쟁할 거면 지금 딱 타이밍이긴 하겠다. 지금도 1000명 낮으니까. 켈랑 빨리 식민지 합시다. 통화개혁? 아 미친. 인플 몇이야? 근데 인풀 좋은 거 쓰고 있으니까 굳이. 켈랑 빨리. 뭐 거참 뭐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외교 아예 올리자. 응. 뭐 다음 기껏 해봤자 신세계 탐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장가문. 이런 무능한 새끼를 만나! 잠깐만. 저 무능한 새끼 뭐야, 저 새끼. 아, 나 참. 개종할 필요는 없죠. 좋아 올리는, 뭐더라? 개육이 뭐더라? 켈랑이랑 미닥을 개척해가지고, 애니즘의 수를 늘리고, 잠시만요. 개꿀. 일대. 타이완. 타이완 주 만듭시다. 할지도 없는데. 조폐소장 돌아가셨네요. 조세 좋은 거 쓰지 뭐 그러면. 3.38. 오우야 수입이 뭐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수입이 늘어난다. 나이스. 아 외교 쓰면 안 된다니까 외교 계속 쓰네. 와우 미쳤다 야.
수입 짭짤한데 20 나오겠는데 이거? 대출 하나 갚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교관들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아이고 외국놈들아 오랜만이다 야. 근데 너희 뭐라고? 어디 외국 따위가 지금 씨 지금 제주를 노리고 있어. 독도도 못 줘 개새끼들아 이씨. 됐고 대출 상환하고요. 이쪽들이 특권은 요구하다. 미신을 때우고 아 후기자 갈아엎어야 되는데 씨. 허허 일단 나주를 성지한테 주고요. 됐습니다. 평화롭구만.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호소카와랑 우에스기가 지금 우에스기가 북부 먹고 호소카와 남부 먹었는데 아시카와가 아무리 봐도 밀릴 것 같은데 이거 동의하고 100%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우에스기 벌써 독립했어 애초에. 지 속국마저 관리도 못하는 불쌍한 열도의 아 열도가 아니지 외구놈들 외구의 수장놈 우에스기랑 아 우에스기랑 아 싸고 아 독립했구나 독립해가지고 독립전쟁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얼마 나오냐? 4.54 두칸. 우리는 뭐 중앙 집거나 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뭐 무슨 뭐 바보같이 싸우고 있네요. 명나라 난리 났다 야. 오 나이스 개꿀. 상주사로운 정명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길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아이와 다르게 침착했고 그녀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육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녀가 한성에 도착한 이후 사람들과 교류할 때 깊은 존경과 환대를 받았고 나라의 일들을 통역하는 데에도 관여했습니다. 최근 외국 대사와의 만남에서 보여준 나무랄 데 없는 그녀의 협상 기술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아 야 여기 좀 주라 우리. 여기 줬으면 좋겠다. 명예 모험가들 3자리 좋은가 3자리 무역 좋은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반값 좋은 거 맞긴 하구나. 식민지 확장 미다그. 아이씨 돈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가져와 이놈들아. 상인이 형들한테 줄 땅이 땅 주고 돈과 외교로 받으면 개꿀이죠. 장군 군사력 계속 받읍시다. 아 애매모하네 이거 76년. 이거 받지 말자. 응. 아니 이렇게 받으면 되겠구나. 돈 주고 행정을 받으면 되고. 네, 나이스. 받을 거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탐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이제 돌지 말고 수입 어차피 안 돕다 해가지고 그렇게 수입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기껏 해봤자 뭐 0.2투카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너는 깜짝이야 씨. 동중국해 갔다 와.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중국 왕조는 깽판인데? 군사력이랑 외교력 한 번만 더 투자합시다. 귀족 가문이 도움 요청하다. 아, 좀만 기다려봐. 아이 나쁜 새끼. 동중국해. 야, 이 녀지는 더 이상 조선의 경쟁국이 아닙니다. 야, 저, 야, 아까 전에 170인가 그랬는데 벌써 216 됐어. 와, 대박. 킹과 조선이다. 아, 대출, 씨. 땡겼네. 이자를 도대체 얼마나 받아 처먹는 거야? 분명히 110투카 정도 빌렸는데 130투카 씨. 이자. 야, 이자가 20투카시네. 와, 양아치 같은 새끼들, 진짜,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전주에다가 사원 하나 올려주고
미락에서 뭐 나오나요? 솔트, 맨! 솔트 좋아요. 소금이 최고지. 중국은 왜 이렇게 방울이 많이 터져? 차타이 광고 명나라 종국이 됐나요? 명나라 동맹 없지, 오테크. 명나라 슬슬 이제 조금 살짝 괴롭혀줄까? 살짝 고통 좀 받게 해줄까요? 우리가 좀 돈 좀 있으면 여기다 요새 여기다 북쪽에 요새 쫙 받고 방어전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전쟁을 걸 필요 없고 우리가 방어전으로 하면 되니까 명나라 천명 탈퇴하면 명나라가 저를 어떻게든 저를 뭐더라 좋은가 시킬 것 같거든요. 건조 지금 왜 이렇게 커졌어 이거 미친. 진짜 찝찝하긴 한데 외구랑 손 잡아도 되실 것 같아. 왜냐? 여러분 외구랑 손잡는 거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조선으로 외구랑 손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확실히 제가 어느 정도 갤리 정도 뽑아가지고 해상권 장악만 하면 일본이 우리 조선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외국놈들이 우리 땅에 좀 발 디디는 건 좀 싫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시카와가 호수가 합병할 수 있다면, 합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아시카와랑 동맹 한 다음에 할 텐데. 애매모호해요, 지금. 식민지 개척거리 늘어났고요. 이제 그러면 늘어나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일단 유로파이버설 리스포 조선플레이 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간디 조선, 비폭력주의 조선, 비 영어 비가 아니라 그냥 한자 비예요. 어쨌든 일단 비폭력주의 조선 플레이 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